이동형 TV와 EJ의 콜라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7시 반에 늘 합니다. 뭐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네, 차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 오면 왜 근데 차가 막히지? 글쎄요. 아니, 뭐 아는 것처럼. 이러더니 글쎄요. 네, 최근에 그 차가 많이 막히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롱 면허나 초보 면허가 그렇게 많이 길 차를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나고 차도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아니 비 오면 왜 막히냐고요. 그걸 얘기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요즘 왜 막힌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아니 일단 비 오면 속도를 많이 줄여서 운행하잖아요. 안전 때문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고. 그치. 비 오면 또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사고랑 더 밀리게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찮아. 그렇죠. 당장 맞아요. 나 같아도 평상시엔 택시 타고 뭐 다니는데 비 오면 차를 갖고 비 오네 차 꽈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더 많이 갖고 나오게 돼.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난 다 알지만 던진 거야. 당신 대답하라고, 똑똑한 척하라고. 못하잖아. 이렇게 기회를 줘도 똑똑한 척. 시작했다. 벌써 시작했다. 복수 오늘 아니, 시작이 말로야. 봐봐, 다스웨이다 가면 김호준이 다 아는 척하고 질문하고 자기 대답하고 다 하잖아. 나는 내가 알아도 기회를 주잖아. 그럼 질문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든가 미리 주든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대뜸 막 던지 여러분. 오늘 이거 온거 없이 광고만 있습니다. 광고. 뜬금없이 비 오는데 왜 차가 막히냐 그러면 생각이 나야 말이지. 지난주에도 뭐 원고가 있었어. 뭐 아이템이 그렇지. 있었어. 김태현 잘 만나도만. 태현이 불러와 그럼. 김태현은 다음 주에. 예, 김태현 기자가 그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아직 네, 네. 지금 저 아직까지 저 충격 못 추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저라도 만약에 그 동생이었으면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좀 아프다가 또는 뭐 이렇게 병원에 좀 있다가 이렇게 됐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운동을 하러 나가겠다 친구랑 같이 그래서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하니까 글쎄 또 김태현 기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날도 그 이게 꿈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더라고요. 계속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교수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동형 사장처럼 술을 매일 먹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오래 살 거예요. 결국 DNA거든. 저는 장수 DNA. 장수 DNA. 그 장기잖아. 뭐 몰라 형님. 글쎄요, 뭐 저희 외할머니는 93까지 살았어요. 네. 우리 친할머니는 89까지 사셨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는 두 분 다 사고. 아이고. 그럼 갑자기 그렇게 말 내가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 멘트를 받을 수가 없네. 저희 아버지는 현재 80인데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장수네. 그렇지.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왜 물어봐 그래?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한다 그거를. 씨. 아니 그럼 여기서 내가 돌아가신 분을 뭐 뻥을 쳐야 돼?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가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일제시대 그것도 초기에 태어나셨으니까 식민시절 겪었죠. 한국전쟁 겪었지. 그렇죠. 야 별별 걸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8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서 요절하셨다고. 80인데 그 정도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다 이렇게 그래서 뭐 술 담배를 이렇게 해도 그러나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건강에 가장 큰 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지. 스트레스죠. 가장 큰 스트레스. 그 장기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 최근 많이 그러니까 한 2-3년 동안 정말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전 회사에서 잘렸을 때.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또 그거 말고 출근도 못하고 집에 있자니 눈치 보이고 나오면 갈 데도 없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고발 당했을 때, 야 그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지. 아 그때는 진짜 그 집 밖에 나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자꾸 불러내는데 아 그래 밖으로 나가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었어요. 근데 그 고비 정말 잘 넘긴 것 같아요. 그 잘못 넘겼으면 이제 뭐 누구처럼 이렇게 뭐 그 공황장애 이런 걸 겪지 않겠나 할 정도로 사실 그때 지금 회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커피숍을 제가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은 데는 어쩌지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커피숍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 쳐다보고 수군대는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의 큰 힘든 있을 때 스트레스. 내가 다 도와줬거든 옆에서. 지금 그런데 배신을 배신하고 저희가 있고 말이야. 다스베이다를 가냐는 거지. 와 시간을 이렇게 또 그렇게 짜 이렇게 겹치게. 아, 진짜. 어, 내 잘못인가 그게? 어, 씨, 내 잘못. 어, 내 잘못이야? 있었어, 누가 여기 이게 먼저 있었잖아. 어, 이제 먼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에서 옮겼지, 수영. 근데 뭐 그래도 그 김태현이라는 또 걸출한 인재를 건졌으니까. 뭘 건져? 걔 못하는 거 내가 계속 쏘져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한 번 터졌다 한 번. 아 터졌으면 됐지. 앞으로 자꾸 터지겠지. 걔 또 잘 되면 또 다스베이다 갈 거 아니야. 걔도 지 사수랑 똑같이 한 거 하겠지. 안 그래? 배신자야. 뻔하지. 또 배신을. 아니 지 사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 배신인데. 아니 그러면 치고. 나를 밀고 나오는데 밀어낸다고 걔가? 밀어내고 이제 갈 데 없어서 쓱 나한테 와서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뻔할 뻔지 아니야. 아 진짜. 밀고 또 와. 은근슬쩍 들어오면서 진짜 나한테 빨리 왔어요. 너는 엄청 빨리 왔지. 차 막혔지. 야, 나 죽겠네 진짜. 이제 막 이렇게 오야. 아, 뭐라고 제가 말씀 어떻게 했으면. 너 쓱 들어오면서 뭐 또 자라서 같은. 좀 자라서. 뭐 키보드만 충성하고 그 뭡니까. 내 형은 이래서 안 올라 했다니까. 이것 때문에 안 올라 했다니까. 이런 것 같아서. 아니 그거 뭐 보면 다스베이다 가면 정은 기자하고 딱 나고 박수 사람들 치잖아요. 그리고는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그 총 발언한 거 보면 한 2분쯤 돼. 뭘 2분이야. 15초 정도 하지. 15초야? 여기는 내가 1시간 이상 딱 얘기하게 만들어주잖아. 잘라서 그래 그거 다. 그거 편집을 해서 그래. 오늘 안 자르잖아. 형 그 저 누구 거 양지열이나 그거보다 많이 처지도만. 양지열은 정말 몇 마디 안 해요. 근데 왜 다 살아 양지열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씨. 양 신장식 양지열. 양 변호사가 이제 뚜껑을 쓰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나 봐. 발언에 힘이 발언에 들어가. 힘이 들어가. 이 뚜껑이 이후로는 되게 세졌어요. 오늘 또 같이 그래? 하고 갔는데 지 맘대로 다 해버려. 이재용 욕도 막 해버리고. 아 이재용이요. 알겠습니다. 그 네? 가로세로 한번 고소해야죠. 양지혜를 그냥 같이. 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로스쿨 출신들 언급하면서 양지열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서 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또 허위 사실이야. 허위 사실은 그냥 사법시험. 사법시험이잖아. 맞아. 또 로스쿨도 그렇게 하면 로스쿨도 비난하는. 아니, 지난번에 그 승무원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조대진 뭐 김남국 선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로스쿨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양지열도 로스쿨 출신이니까 잘 모른다 했는데 사법고시잖아. 저 얘기도 한 거예요. 아 박지훈 변호사도? 박지훈 하니까 걔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야 나는 명예훼손 아니야 이게. 나 명예훼손 아니야 이게 참. 언급할 필요도 불쾌한데 뭐 안 걸려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아 또 강용석 씨 진짜로. 참네 돌겠네. 지금 거기 걸려 하나 지금 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죠. 그렇죠. 넘어갔어요. 재판으로 간가요? 간 건가요? 그 아니요. 그 검찰 그 검찰로 갔어요. 경찰에서 포르쉐. 경찰로. 아, 조국당. 그러니까 저 조국당. 뭐 연구 안 해요? 아니, 뭐 해?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 뭐 김어준이 뭐라고 벌벌 떨면서. 아니, 원고를 줘야 말이지. 원고도 없잖아. 김태현 없이 잘하던데 뭘. 태현 됐고 그러면. 포르쉐 빨리 얘기해 봐. 포르쉐. 예, 그 언론 기사가 처음에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살고 있는 그 원룸에 갔더니 포르쉐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 차는 분명히 조민차다. 이래가지고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고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고 기사를 정정을 했는데
이 얘기를 강용석이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네. 이미 정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네. 그 얘기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이게 또 이제 경찰 수사 결과 그게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다가 그렇지. 그것도 조민 씨가 직접 했더라고. 조민이 네. 고소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탈을 쓴 이제 인터넷 신문사 중에 이재포 씨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이재포 씨가 허위 사실을 했었는데 법정 구속됐어. 그걸.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벌금 집행유예인데 1년에 2년 나오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좀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위라는 걸 알면서 네. 또는 보이고. 이것이 자기가 취재를 안 했다는 그렇죠. 걸 알면서 이걸 마치 확실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가차없이 실형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용석 가세연 이것도 조금 세게 나올 세게 때려야 돼.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해서 아 알고 봤더니 그렇대더라 그렇더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잘못 알았네. 그렇죠. 라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먼저 그 오보가 정정이 됐는데도 본인이 그걸 그 바로 잡지 않은 경우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지금 또 우종창. 네. 조선일보 전 조선일보 10개월 기자. 구형이 됐죠. 거기는 뭐라고 허위 사실을 했지? 아, 조국 전 장관과 박근혜 재판장이 이제 만났다. 판사하고 뭐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라는 명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직접 해 가지고 이거 구형이 검찰 구형이 10개월 나왔어요. 10개월. 그냥 10개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났다. 조국 전 장관이 김세윤이 재판장이었거든요. 예, 네. 1심이었죠. 아마 그때 아마 1심 재판장이었는데 박근혜 예, 선고 전에 만났다.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저기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거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신뢰를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그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하고 저 조 장관이 직접 또 참고인으로 김세윤 갔어요. 김세윤도 네.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증인으로 10개월을 이제 구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문이 나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고라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 집행유예로. 그 다만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내 감히 말하는데 우종창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우종창 기자는 노무현 의원이 호화요트 탄다. 그 기사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 사람. 그래 졌어. 그리고 월간조선 조선일보 그때 돈을 물어주는 걸 그랬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전적이 배상, 있는 배상해 줬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전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적이 있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은 검찰로서는 되게 봐준 거예요. 검찰이 너무 거지. 약하게 1년이나 2년 했었어야지. 그쵸? 제가 볼 때는 징역은 1년, 징역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손혜원 사내냈더라. 예? 아니 늦게 와서 노란 딱지.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되게 얘기하나요? 뭐 확신 뭐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그렇죠. 유포인 거죠.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그렇지. 그걸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조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걸 처벌할 수는 없고 처벌하더라도 아주 경하게 처벌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취재를 하긴 했는데 부족해서 취재가 부족해서 사실을 미처 다 확인하지 그렇지. 못해서 그러면 경우에는 이거는 벌금형 정도의 그렇죠. 영상 그렇죠. 또는 이렇게 참작이 되는 그렇지. 많이 참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면서 오보를 쓴 경우 맞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쓴 경우에는 이거는 요즘에는 실형도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광고 와서 네. 네, 본격적으로. 지난주에는 김태현 기자의 명활약, 이번 주는 장용진 기자의 명활약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광고는 코업이 1년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출시한 신상품 특허받은 숙취 해소 기억 안나 광고입니다. 기억 안나는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은 특허 원료에 유산균과 멀티비타민을 더한 진짜 숙취 해소 상품입니다. 한의학과 현대기술의 콜라보를 통해 최고의 숙취 해소 효과를 선사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코업 구매 시 기억 안나를 증정하는 이벤트와 2+1 구매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기억 안나 혹은 코업을 검색하세요. 기억 진짜 안나?
뭐 개그 한 거야 지금? 기억 안 나? 아 이쪽 출신은 다 희한하게 개그 한다. 이 감옥 끝나면은 야 물음표 보이죠? 아 기억 안 나? 그렇게 가야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나? 기억이 안 나드나 이런. 그만해요. 아니 광고하고 패겨치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광고주 기분 나빠. 아니 성수대에서 7만원 받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몇십만원을 줬는데 패겨쳐. 참나 참나 코코메디 갑시다. 자, 두 번째 광고.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입니다. 코코메디, 더 많은 애청자분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 가격 혜택과 더불어 멋진 남성을 위한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항상 코코메디는 모든 남성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코메디는 하루에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을 했고 또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자, 집에서 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간편한 셀프케어, 코코메디로 느끼는 스펙터클한 몸의 변화.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 후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요. 본사 대표 번호는 080-255-0000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코코메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광고, 헤이브로 비누입니다. 온몸을 얼려주는 얼음 샤워, 이런 비누는 처음이지.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시원해집니다. 예, 굉장히 오래가요.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날씨, 드디어 쿨링바가 빛을 발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는 비누 안에 가득한 쿨링 성분들이 더위에 지친 몸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올인원 냉각 비누입니다. 특히 땀과 냄새가 많이 나는 민감한 부위를 더욱 깔끔하고 차갑게 만들어 비누 칠하는 순간부터 강하고 매력 넘치는 시원한 남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온몸을 감싸는 냉기와 살냄새를 바꿔주는 시원한 명품 향기까지 올여름 여러분이 더위를 날려줄 얼음 샤워,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특별한 쿨링 샤워를 경험해보세요. 이거는 그 저건 뭐야, 그냥 주는 서비스로 거야? 주는 거야. 큰 거. 그 정도는 돼야지 비누가. 그렇지, 그 정도는. 이거 왠지 좀 작다 했어. 이거 그냥 서비스. 서비스. 김태현 기자가 이거 뭐 갖고 갔어. 그거 봐, 성수대는 7만 원 맘 주지. 우리는 이런 것도 줍니다. 저는 가져가 이거. 가져가라. 주는 김에 큰 걸 주지 이거. 아, 그거 여행할 때. 아. 그거 지금 집이 멀어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가끔 사무실 자고 가. 그럴 때 쓰라고. 생각해 주는 건 그냥 이동형밖에. 나밖에 없지. 김호준한테 가 이런 거 줘. 아이고 씨. 참. 김호준한테 가니까 저기 그 라면 주더라. 그. 이봐라 이봐라 또. 라면. 그거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는 거야 무슨. 뭐 주는 거 없다 해서 내가. 벙커에서 라면 팔아요. 그러니까 그 파는 라면 주더라고. 파는 거 남는 거 형 준 거예요.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준 거야. 뭐 알아? 아이고 씨. 자. 첫 번째 다룰 거는 오늘 그냥 속보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손혜원 의원 재판 결심 재판 저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요. 저는 보복이라고 봅니다. 보복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혐의가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포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너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미리 알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허위예요 이거. 다 허위야. 그때 이미 목포시에서 전부 다 자료로 그 전에 손혜원 의원이 받기 전에 이거를 공개한 정보입니다. 공개한 정보.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보도 자료도 나갔어요. 뉴스로도 다 나왔어.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비밀리 획득한 정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나쁜 놈들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기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걸릴 거예요. 그렇죠. 실형선고나 기자가 실형선고 날 거예요. 근데 검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마구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예. 또 있습니다. 토지 삼필지와 건물 도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했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아 진짜 씨. 당시 검사들은 친인척 생각 안 하고 니만 생각하겠지 니만.
근데 손혜원 사람 안 그래. 달라요. 본인이 자식도 없고 하다 보니 조카를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했고. 유학도 자기 돈으로 보내준 사람이야. 일본에 둘 다 일본 유학 보냈어. 그래서 한 명은 저 요리 배우는 걸 가르쳤고 모든 공부를 고모가 다 해준 거야. 그 별명이 송고모 되셨어. 니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하지. 야, 왜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식당도 한 명 차려주고 한 명은 와인바를 차려준 거야. 근데 그 이 격리단길 장사가 이제 안 됐잖아요.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야 힘들지. 고모가 목포에 네가 먹고 살게 열어줄게. 내려갈래? 제가 어떻게 시골로 내려가요? 아니야, 거기 참 좋은 곳이야. 너의 제2의 인생을 살면 어떻겠니? 좋아요.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목포에 갔어. 증여를 했어. 세금도 다 냈다고. 이게 왜 차명 소유야? 바보야. 검찰은 그러니까 세금도 당신이 냈네? 그러면 차명이 맞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거는 말이 되냐? 그거는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근데 검찰들은 생각 사고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경심 교수권에도 보면은 많은 부분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여동생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 후배나 여자 학생들 여학생들을 되게 살뜰하게 살피는데 그게 전부 다 부정과 부패의 그 차명이다. 또는 돈을 그 이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한테. 그리고 또 여기 이 토지를 그러니까 남자 조카하고 여자 조카 공동으로 산 거예요. 그쵸,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남자 조카는 그 논란이 됐던 그 동생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친구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니까 처음에는 너 공부할래? 그럼 내가 공부시켜줄게. 뭐 그래서 대학도 보내 갔는데 좀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런 거 하면 낫겠다. 특히 엄마랑 같이 엄마랑 둘이 살잖아요. 그쵸, 이혼은 했어. 내 동생이랑 맞아. 이혼을 했지만 짠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카니까. 조카니까. 또 조카랑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럼 둘이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조카 이름으로 해놨는 거 단독 명의로 하면 그 남동생 아빠죠. 아빠가 와서 팔거나 할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저기 도박 이런 걸 좀 했던 거 많이 했어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공동으로 해놓으면 저쪽에서 노하우 못 팔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유 답답하다. 참 진짜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아니 그걸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이제 진술 조서를 봤잖아요. 들어보면 이해 안 되나? 너무 이해되고 어쩌면 상조도 돼요 사실은. 그걸 갖고 그렇지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 전 이게 손혜원 의원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전초전이다 그렇지, 싶을 정도 부분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는데 위장 이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생하고 그 동생 부인 그러니까 이게 조카의 엄마가 되는 분하고 위장 이혼했다는 식으로 처음에 또 그렇게 몰고 갔었어요. 또 맞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사람의 그 가족 사이 보면 좀 말 못할 부분인데 있어요. 이런 거 참 악용을 하고 있다. 그게 그 말 조국도 그렇고 소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거든. 네. 우리가 옛날에는 다섯 명 여섯 명씩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씩은 꼭 문제가 있어. 있어 아픈 손가락들이 안 있어. 안 맞다고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나쁜 놈들이던 니네 정말 나쁜. 언론도 마찬가지고 SBS 사과 반성 안 했지 아직까지. 안 했어. 그 전에 심의에서. 징계 먹지 않았나? 법정 제재.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조국 전 장관 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표창장 건이 그렇게 됐죠. 직인 부분. 소형권 태연이가 기사 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사수는 뭐였어요? 사수는 데스크 봤죠. 데스크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의 생각과 상상과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증여서 냈으면 그건 넘어간 거잖아. 그렇지, 증여서 냈는데. 아니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여서 냈다는 것은 알리는 거야. 그렇지. 대한민국에 국세청에다가 나 얘 우리 조카한테 증여할게요.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경식 교수권에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존을 준 건데 혹은 빌려준 건데 아니다 차명이다. 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빌려줬거나 증여한 거 전부 다 차명이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지들은 그렇게 그럼 보지. 이거 네가 이재용한테 준 것도 그 차명이라 그래라. 증여로 그렇지. 그렇게 차명이라 차명이라 4년 때려라. 4년이면 액수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면서 4년이야. 그래서 40년이지. 근데 4년이라는 것도 그래요. 설사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4년이 그렇지.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냐고 이게. 왜? 사용하지 그냥. 사용해 임마.
네 맘대로 무기 중력해 그냥. 이런 걸 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4년이 말이 되냐고. 어, 똑똑해 보였어. 원래 좀 똑똑해. 나 이번에 박사과정 진입해. 아직 학위 없어요. 박사학위 하나 없어요. 자, 여기 박사학위 두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 둘이나 있다 그래서 나도 하려고. 만주 박사도 하나 있고. 만주 박사 있잖아. 제일 권위적이야 만주 박사가. 그 박사 모든 박사야. 그럼. 문학, 석, 문학, 뭐 그럼. 수학, 이학, 어, 법학, 법학 다. 의학 뭐 다 박사야. 모르는 게 없거든. 아 답답하다. 아무나 다, 다 알아. 까마다 까페 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설사 저는 설사 인정되고 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4년을 구형한다는 거는 정말 악의적인 구형입니다. 뭐 재판부에서 저는 무죄가 될 것 예, 같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너무 악의적이에요. 이런 어떤 벌 죄를 어떻게 다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이거는 그거 다 당신들은 나중에 돌아가. 당신이 아니 업보가 돼. 업보. 자식들한테 돌아간다. 너 아들이 그래 된다. 야야. 아이고야. 답답하다 진짜. 그게 뭐 간혹 가다가 검사들 중에서 좌천당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잠깐 보는데 그런 거 보면 본인들은 막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봐도 좌천이잖아.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해가지고 법원하고 짝짝꿍이 되면 실형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 총리 보세요. 맞습니다. 완전히 한명숙 총리는 인생이 날아갔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가 받지도 않은 돈을 지금 물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황당한 상황인데 정말로 거기에도 또 그 검찰이 좀 악의적인 게 뭐냐면 그 한홍구 교수 이제 한명숙 네. 총리 이제 알죠. 남편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홍구는 아닌데 남편이야. 아, 남편 한홍구 아니라 어. 남편 되시는 분이 계시죠. 남분을 역시 한홍구 교수 수영한 그 역사학자 우리 학교 교수신데 아, 그분하고 그분은 나, 다른 나를 그래. 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이거 뭐 헷갈렸어 헷갈렸어. 그게 명예훼손인 거예요. 형님 강용수는 다를 게 뭐가 있어. 박성준 교수. 아 박성준 교수 뭘. 그분이 근데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대에서 이렇게 교수로 잠시 계셨어요. 성공회대, 성공회대 출신 교수들이 좀 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진짜 아, 다 훌륭해. 그러니까 이제 전진봉 좀 전진봉 전진봉은 좀 그렇고 어제 TV에서 나오셨거든요. TV에서 나오는데 자꾸 돈진봉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돈진봉 계속 여기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거기서는 봉사이다 교수로 이렇게 그렇지 양치가 어. 박지희가 돈진봉은 뭐예요? 생방송에 야 형 얼굴 빨개져가지고 여기서 이러셔가지고 지금 오 재밌었습니다. 올려주세요.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어? 야 박지희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박지희 야. 아니야 박지희는 모르는 척하고 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박성준 교수님이 이제 그 일산에 집을 네. 조그만 걸 하나 전세로 얻었어요. 근데 전세금이 1억 5천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금 1억 5천에 일산이 아무리 집값이 싸도 1억 5천이면 원룸 아니면 투룸이에요. 네, 좋은 집은 아니죠. 작은 거죠. 엄청 작은 아주 거. 근데 그 전세금을 뺏으려고 검찰이 압류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추징금이에요. 예, 추징금이에요. 악질인 거예요. 악질. 정말 지방칸 없이 내쫓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대한민국 검찰이 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답답할 노릇이. 알았어. 짧게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네, 네. 광고로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네. 오매불망 노리고 있는 아, 맞아. 자리가 있죠. 방통위원장 말고 일단 방심위원 방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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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제 위원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는 방통위원 다음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계획이 나름 계획이 있어 원대한 네. 그런데 이 첫 단계인 방통위원부터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아니 지금 기사가 난 건데 네 기사가 났어요. 미디어스에서 그 민주당에 이번에 뭐 낙선한 몇 의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노린다 이런 누구지 낙선한 이름을 밝히죠? 아,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 이름 밝히지 마세요. 어때 좀 한 두 명 있죠? 네, 두 명이에요. 네. 두 분 다 낙선하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언론 노조하고 언론 연대가 반대 성명을 냈어요. 전문가가 가야 된다. 이게 정치인들이 아,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의원했다는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정확 아, 예, 왜냐면 이걸 보시니까 이제 언론 연대하고 언론 노조에서는 전문성 있는 분이 가셔야지.
이제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가시는 그렇죠. 게 바람직하냐? 뭐 최민희 의원 이런 분은 괜찮지 않나요? 최민희 의원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 네. 야, 왜 그래? 너. 넌 왜 그래? 물들어 자격증 물들었어? 왜 날 원래 우리 그랬지. 뭐. 자격증이 할 법한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언론 환경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재승인 심사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네. 생각해요. 아, 재승인 심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네. 독일처럼 가짜 뉴스 잡는 거. 그렇지. 그, 특히 좋아요. 유튜브, 네. 구글 맞아. 얘들 배째라거든요 지금. 그렇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구구 유튜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네. 슈퍼챗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경쟁이거든. 그렇지. A가 강하게 하면 여기는 더 강하게 해야 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왜 그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네. 그 앞에 그 중국 뭐 교포를 어째서 했다 하는 그 뭐 차이나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가짜뉴스 다 가짜뉴스죠. 근데 그 가짜뉴스가 그 몇몇 그거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 증폭이 되고 사실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기성 언론과 기성 정치권에까지 유입이 되는 그래서 강하게 해야 슈퍼챗이 터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돈 벌자 자기들도 뭐 30% 40% 떼가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로 그 강하게 그렇죠 그거를 살을 바로자 왜냐하면 사실 유럽에서는요 그런 구글이나 SNS를 제대로 이걸 통제 안 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럼 엄청난 벌금을 물려요 지금 네, 우리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법을 만들자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통합당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유튜브 이런 규제하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반대해요. 근데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하잖아요, 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그러니까, 가짜뉴스 이거는 그렇지. 잡아야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니죠. 네.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네. 또는 별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계속해서 그런 거 지른 거고 그리고 이게 레파토리가 다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게 윤미향 그 정의연 사태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0년 전에 조중동에 의해서 공격받았던 시민단체가 있어요. 바로 참여연대하고 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그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결국에 거기 최열 사무총장 같은 경우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물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끝났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게 없던 거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것도 검찰이 다 조작한 그렇죠. 거예요. 조작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최진봉 교수 방통위에 들어가서 네. 회의할 때 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박지훈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 모두가 달라져요. 아. 공중파 할 때와 여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웃지만 자, 제가 방통위원 가면 방통위원 위치에 맞게 근엄하면서도 엄중하게 하실 건물을 근데 이거 뭐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다고 뭐 근데 아니 이분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야. 아무 상관 없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셔서 열심히 댓글을 남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면 여기서 우리랑 방송이랑 같이 합시다. 돈이나 벌고. 아, 그거 가면 이제 못하나잖아. 아, 못하는데. 못하죠. 예. 아니 뭐 모르지 유튜브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반 방송 모르겠다. 그 겸직 가능해요? 겸직은 안 돼. 상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주잖아요 유튜브. 아, 공짜로 하실 거예요? 공짜로 하시면 되겠네. 봉사지 여기. 공짜 안와 이거 온다 절대 온다고 온다고 옵니다. 이거 온다 그거 안 와. 에이 형 안 온다. 옵니다. 손주봉이 뭐 그냥 와? 이거 옵니다죠. 안 옵니다. 이거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 옵니다. 안 한대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진봉이 가짜 뉴스라는 게 상당히 높아요. 안 와요 저요. 한 번 정도 올 수도 있죠. 왔다가 배 아프다고 나갈걸요. 아니면 너 와서 안 웃어 가만히 있을 거야. 계속 조용히 있고 인상 쓰고 있고 말이야.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그럴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아. 인상 쓰고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돈도 안 주는데 왜 웃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검증된 저는 전문가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방통위에서 사실 정통으로 방송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가지신 분들이 좀 부족해요. 지금 방통위원 구성이.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왜냐면요. 지금 이동영 작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야당의 공세나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려면 논리적으로 잘 정책을 입안할 뿐만 아니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음진봉 씨 평상시에 말하는 거 하다가 자기에 관한 일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결론 또 만들었어. 음진봉 식으로. 음진봉 좀 있으면 나오겠네 TV에. 음진봉으로. 자 우리 장훈 기자 경기도 살죠. 경기도 삽니다. 예. 어? 세 분 다 경기도 아닙니까? 네, 세 분 다 경기도. 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이라고 있다. 참 좋다 이거. 갑시다. 네 번째 광고는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입니다. 한 번의 면접을 보기 위한 청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경기도가 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구직 역량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면접을 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으십시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이면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아, 그러면 면접을 예, 볼 수 있는 면접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 뭐 회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열심히 도에서 줘요, 도에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도는 거거든. 기본 소득 비슷하게 줘요. 아니 이게 면접 받으러 가려면은 넥타이를 뭐라도 하든지 와이셔츠라도 하나 사서 가든지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돈이 좀 들어가요. 경기도는 그거 빌려주기도 해요. 옷 같은 것도 네, 대여도 해주고 이래서 동호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청년 수당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수당 주고 청년 있죠. 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청년들이 자꾸 다녀야지 뭔가 좀 그 새로운 일도 생기고 맞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뭐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취업을 안 하더라도. 예.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이 런칭 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가 6월 15일 이번 주까지입니다. 글루타셀이 뭐 좋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가격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 이번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과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약국에서 동시에 여기요.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약국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긁고 있다면 글루타셀 취급약국을 검색하셔서 글루타셀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와 땀 때문에 민감해진 여름 피부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고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대요. 이번 기회에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긁지 않는 편안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크네 이거는. 그거 비싸니까 갖고 하지 마. 납도 비싼 거야. 만진다고 주는 거 갖고 아니야? 네. 형 또 만지면 주는 줄 알고. 비누만 주라. 비누만 가져가. 비누만. 네.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런 거다 기억 안 나 하나 먹을래요? 기억 안 나 이거 하나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나 먹고 와요 가서. 자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랬어 이씨. 다시 우리 방송으로 가서 아씨 뭐 하려니 까먹었잖아. 왜 자 오랜만에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재판 이야기 지난주에 좀 했으니까 많이 했구나. 일단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 12일 날 열어보겠다. 네. 지금 오늘 10일이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금요일. 근데 양당 원내대표가 다 직을 걸었어. 법사위원장 못하면 내려놓겠다. 그렇죠. 네.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입게 돼 있는데 12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고 내린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경고 내는 거야. 야. 5일 날 하라고 했는데 다 못하고 왜 못 하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일 날 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그 상임위원장 그 명단은 상임위원 명단은 민주당이 다 올렸어요. 저쪽에 내락은 안 냈거든. 그럼 10일 날 민주당만 해. 11명만 할 거야 아마. 11개 상임위원장 하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알아서 이제 박병석 의장 딱딱딱 18개 중에 야 여기는 할 거라고.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줄 거야? 당연히 민주당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범계 하는 거야? 그래서 박범계가 유력하죠. 박지우 말대로 11일 때 7일 나나? 나 아,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쟤들이 거부해. 아 복사위원장. 아 차 그러면 씨. 18대0. 18대0. 근데 그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게 이 사람들 이상한 게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법사위원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가 훨씬 많아요.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많아요. 세 배 가까이 돼 거의.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법사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뭐 관례다 야당이 갖는 건 관례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권성동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권성동도 그렇고 20대 때 그러면 좀 협조를 해주든가. 그렇죠. 잘했으면 이 정도 안 오지. 하나도 못하게 다 나가놓고 그런 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대표적으로 그때 발목 잡았던 사람이 김진태거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그냥 기분 나쁜 법을 그냥 붙잡은 당론이 자기랑 당론이 어떻게 바뀌었어도 하여튼 무조건 붙잡아놓는 거야. 체계 자꾸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거 한다고 붙잡아 놔놓고는 그러니까 안 돼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18대형으로 우리 책임질게 이렇게 갖고 가는데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니들 다 갖고 가라 할 것인가. 왜냐면 젓가꿀이 흐르는 거 줄라 그러고 지금 이게 끄덕. 그렇지. 국토위 뭐 이 교육이 상자위 뭐 이런. 자 건교위 건교위 그냥. 건교위.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저는 시끄럽게 하다가 쓱 11대 7 받지 네. 않을까. 그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돈이 되는 몇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아니면 상임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8대 0을 하고 자기들이 뭐 지난번처럼 황교안처럼 뛰쳐나가고 장애투쟁하고 막. 거부하 보이콧하고 그 못한다고 이제 하면 좋지 하라 그래 못해요 하라 그래 하라 그래 김종인이 그리고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내가 김종인이 어쨌든 야 할배 참 머리 좋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기본소득 그다음에 육아 보육 출생 그거 이거 전부 다 민주당 아젠다거든 지가 먼저 해버렸어 쓱 뺏어갔어 아니 그냥 눈 뜨고 코베인 것처럼 그냥 뺏어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고 민주당 사람들이 논쟁하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279명 단톡방 네. 거기서 지금 이재명 욕하면서 기본소득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아 참나 정무적 판단 안 된다는 생각했어. 그럴 거면 모르게 비공개로 하든가 당연히 튀고 나오지. 그렇지 밖으로 나오지.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싸운다 이 칸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종인이는 쑥 던졌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싸우고 있네. 지금은 어떤 얘기 했냐면 김종인의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거기를 증세를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저 유럽 우파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빼고 기본소득 하자 이럴 거라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재명은 증세 없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증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절대 증세 얘기를 안 꺼낼 거예요. 근데 지금 논의 단계니까 대통령 후배들은 증세 얘기 안 꺼내도 민주당 차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얘기할 수 하려면은 세금을 좀 올려야 된다. 그렇지. 지금 예를 들면 뭐 월급 생활자의 절반이지 세금 안 내고 45% 세금 안 내요. 소득세 하나도 안 낸다고. 그거 조금씩 내자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보험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 이랬단 말이야 신동근이. 그죠? 근데 그거는 박원순이 주장하는 거잖아. 그 뭐야? 아 이재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준서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증세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세점을 조금 낮추면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1%의 그 담세율을 좀 더 높이는 거 하고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사실 필요한 그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 투자라고 하는 이것들을 사실 이 기본소득으로 돌리면은 상당 부분은 또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논쟁할 필요 있어요. 지금 내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김종인은 부가세 인상을 쓱 생각하고 있다. 아, 그건 부가세는 안 돼. 그거는. 거봐. 맞지? 이렇게 싸우는 거야. 논쟁을. 사실 정세는 민주당이 불리하지만 부가세는 저쪽에서 불리하다고. 그렇지. 그러면 야, 니네는 그럼 뭔 돈으로 할래? 그럼 쑥 부가세? 그렇게 돼야지. 부가세. 국민들이 부가세? 지금 10% 내는데 더 올린다고?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아니, 부가세는... 머리 접어라 머리 접.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장영진 부가세 지금 꽂혔어. 부가세가 아니라 특소세. 특소세. 네, 특별소비세. 네, 특별 특소세 부분은 얘기가 돼요. 근데 부가세가 되면 그게 그 되게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조세 저항은 간접세가 훨씬 약하지만 이것이 주는 그 정치적 여파는 좀 클 수가 아니, 있고요. 아니 10%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베가 그거 했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의 걸 받는 거야. 그래 합시다. 그래 받아야지. 그러면 그쪽에서 싸운다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아젠다를 우리 거를 지금 그렇지 뺏겼어. 왕국에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 사실은 기본 소득이 어디 제들 거야? 그렇지. 이 웃긴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금 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기본 소득 결국 못 받을 거예요. 그렇지.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에 싸움 여권에 싸움이 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싸우고 공을 넘겨준다고 다시 저쪽으로. 걔 뭐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아니야? 하여튼 뭐 그래요. 웃긴 노릇이네. 웃긴 노릇. 이참에 걔 좀 역할 좀 하라 그래. 웃긴 노릇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고 김종인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근데 나는 원 구성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조영이 여기서 많이 물러나면 다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가오 상하지. 그래서 저는 글쎄요, 난 잘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계속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이건 당연히 뭐 저쪽에서 결국은 뭐 고개 숙여서 11대 7로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10일 날 당대표도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가 177석을 얻었고 범 여권이라 하면 190 가까이 되잖아요. 190석, 네. 근데 우리가 18대 빵 해갖고 그럼 우리가 다 책임질게. 말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그거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줘. 이런 확고한 스탠스를 갖고 차라리 협상 임하면 뭐 뒤집어 없는 거지 뭐. 안 해 그러면 나가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11대 7이든 12대 6이든 된다. 이게 저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저쪽 미래통합당은 정치를 잘못하고 정권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웬만큼 실패하지 않는 이상. 지금 미래통합당 이쪽에 그쪽 사람들이 정권을 잃었던 건 IMF 때하고 이번에 박근혜 탄핵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정말 결정적이고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수했을 때만 정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민주 진보 진영은 조금만 잘못해도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11대 7이든 18대 0이든 몽땅 책임 독박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그럴 때는 그래 우리 독박 쓸게 하고 세게 제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일단 법사위원장만 딱 정해. 12일 날 법사위원장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돌아와. 다시 기한을 줘. 한 이틀 줘. 14일까지 아니면 18대 빵이다. 아니, 뭐 지금 얘기로는 저기 개원식 얘기가 있더라고. 박병석 의장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강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개원식도 한다고 또 시간 끄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끌고. 뭐 추경 문제도 있고 빨리 해야 돼요. 아, 근데 나는 이동영 작가 말이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암만 캐봤자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10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153석인가요? 그때 그 얻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노무현이 원하는 개혁, 노무현이 바라는 국가 비전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해보라 그랬거든.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 문재인이 꿈꾸는 그 새로운 나라 민주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질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지. 예. 그게 제대로 좋으면 우리가 계속 너들 밀어줄 거고 아니면 바꾼다. 그렇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란 얘기 들어 좋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정치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고 책임진다고 하고 또 하나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결정할 때 왔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들려요. 통 크게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통 크게 던졌냐? 나는 당대표를 하면 2년 다 한다. 그렇지. 7개월 하고 뭐 대통령 안 한다. 니도 그래라는 게 딴 사람도 그 뜻이잖아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불출마하고 당대표 나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낙연이 나오면서 난 칠 걸 말 건데 이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해서 졌어 이낙연이 그럼 대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명타죠. 이낙연 의원 입장으로는 고민 엄청 할 거야. 나가면 무조건 되는 판때기였는데 지금은 아니지. 또 김부겸이 대권을 포기했으니까 다른 대권 주자 있잖아요. 다른 대권 주자가 김부겸한테 당연히 러브콜을 할 거라고. 그렇지. 이번에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당권으로. 뭐 정세균 의장이라든지. 정세균이든 뭐 박원순이든 이재명 누구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대권 나갈 때 당신이 날 밀어달라. 그렇지. 이게 딜이 되잖아요. 합종연행이 되는 거야. 합종연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머리 아파졌어요. 사실 7개월짜리 당대표 명분이 좀 없거든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나올라 했던 게 나올라 했죠.
당권을 잡으면서 좀 조직력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해서는 좀 어렵다고 그렇지. 판단했는데 7개월짜리 당권 잡는 거를 지금 막아버렸잖아. 자, 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 상황이. 일단은 김부겸은 대우가 갖고 대가리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미안한 게 있어. 그렇죠. 그렇죠. 동정심. 이게 선거 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이 사실 장관을 하면서 정말 그 잘했어요. 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공무원들도 아, 김부겸이라는 사람 참 꽤 괜찮더라라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구에 험지에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래서 뭔가 저는 자, 그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의원을 견제했단 말이에요. 7개월짜리 안 된다고. 그렇지. 그거는 본인이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이 나오면 자기는 안 나온다. 지니까 나오면 이낙연 될 거니까. 근데 안 나오면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합종 연행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김부겸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권론자들하고 합종 연행. 이낙연은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냥 범주류를 엮일 뿐이잖아. 그러면 주류에서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과 이낙연. 그 다음에 대권 나올 때 네가 니를 밀어줄게. 이번엔 나를 밀어줘.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재밌게 됐는데. 재밌게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게 치고 받아요. 문재인 박지원 봤죠? 엄청 치고 받습니다. 공격해. 네. 공격한다니까.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별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뭐 그 반대기는 무조건 문재인 후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누구한테도 될 수 있으니까 공격한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막 나올 거라고. 이낙연 의원 검증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해본 게 별로 없어. 호남에서 인사청문회 받은 것도 뭐 그 총리한 게 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센 얘기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예. 센 얘기 뭐 당장 이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는 전두환 기사예요. 뭐 전두환한테 찬양하지 않았느냐 뭐 이거거든. 이건데 전두환 재판하고 엮여봐 이게. 이제 재밌으신다. 그렇지. 그래서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어쩐지. 그래서 제가 이낙연 의원은 내가 이낙연이면 안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차라리 다이렉트로 대권을 가는 거야. 당대표에서 7개월 있다가 전당대회 또 해 그러면 이 명분이 없잖아요. 쉽지 않다. 저는 김부겸 의원이 또 EJ에서만 또 하나 또 하나 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영민 방송에 절대 못 나오는. 아. 거기만 나온 게 별로 있나? 몰라. 어. 몰라. 그냥 기껏 묻는 게 장윤진한테 묻는 거거든. 김성수는 거기도. 그건 아예 모르지. 김성수대로는 아유. 장윤진 기사. 그건 몰라. 그러니까 김영민 맨날 틀리는 겨. 말도 안 되는 게. 김영민 형은 막 뭐 말아놓고 논 거를 장윤진 기자 하더라고. 그거 논 거를 막대. 아, 그게 그럼 논 거가 되냐고. 내가 뭐 그래, 내가 이제 내 방 제목도 그렇게 나서 장윤진이 뭘 하라고 달았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그래요. 내가 김부겸이면 이낙연보다 먼저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이낙연이 덜 못 나오지 더. 아니 내가 전략 전술상. 그렇지. 어, 내가 이낙연 불행이라면 그러면 언제 6.15 때 하는 거지. 야 남북 정상회담 우리 DJ가 꿈꿨던 그 미래. 지금 꽉 막힌 남북 제가 풀겠습니다. 20주년이야 이번에 6.15 20주년 빈 거 아니야? 딱 맞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가? 화요일이가? 몰라. 그쯤 되네. 화요일쯤 되네. 봐 뭐 이런 거 모르잖아. 모르지. 뭐 화요일이 뭐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달력뿐만 알지 그거야. 아니 김부겸 의원이 그 6월 15일 날 한다 뭐 이런 거. 나 정치는 모르지. 여러분 근데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낙연 의원의 측근인 이경 의원이 어쨌든 인터뷰를 통해서 강한 의지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자 봐요.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데 못하는 거는 자 만일 베개 하나라도 져버리면 그러면 대통령도 물 건너간다니까.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때문에 본인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야인이야. 그렇지. 아, 뭐 김부겸 의원은 전 의원은 저도 상관없어요. 이럴 게 없죠. 이게 어차피 야인이니까. 특별히 그건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세게 나갈 수가 있고 정말 과감하게. 가볍게 뛸 수가 있죠. 그분이. 그렇지. 근데 지금 2년 반 있다가 있는 게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예요. 그럼 김부겸은 자 자기가 당대표 해. 대통령 선거 자기 이름 하에 치렀어. 이겼어.
그럼 대구시장 가는 거지.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가면 대구시장 가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그 다음이니까. 그렇지. 곧바로니까. 그렇지. 그 대구시장 4년 하면 다음 또 대권이야. 아, 딱 타이밍 딱 떨어지네. 이게 딱 당대표가 떨어진다. 이게 참 8년 남았어. 딱 떨어지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이 만약 이번에 안 나온다고 칩시다. 이낙연 의원이 이번에 대표를 안 나오고 대권만 꿈꾼다. 유리할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지금 안 나가도 상상이 장인한테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절대. 이낙연이 나왔다. 나왔어. 어때? 칠 걸짜죠. 나왔어. 나오면 2등 하고 있는 이재명, 3등 하고 있는 박원순 누구 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이낙연 밀 것 같습니까? 김부겸 밀 것 같습니까? 100% 김부겸 밀 거 아니야. 자기들하고 경쟁자는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붙으면 100% 이낙연 이긴다고 하겠지만.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정세균도 지금 대권 도전 있거든. 정세균도 김부겸 밀겠지. 그러니까 민심하고 당심, 그다음에 그 지지 여론 지지하고 실제로 당의 투표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보면은 충분히 글쎄 뒤집어진다든지 다른 의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장담 못해요. 이낙연 의원이 나와도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의원의 이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분을 과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는 의문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과연 그 이낙연한테 표를 줄 것인가. 그런 걸까지도 감안해야죠. 물음표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낙연 물음표는 우리는 아니에요. 장용기 기자 그렇죠. 장용기 기자 혼자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장용기 입장이 아닙니다. 김용민하고 같이 있던 비슷하네. 그 형편에서 그러더라. 우리 공식 우리는 입장은 아니죠. 우리 없어요. 우리는 우리 느낌표 정도 있습니다. 물음표 전혀 내버려. 아니 이 인간이 가만 보니까 내가 요새 뭐 각 방송마다 가가지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디까지나 장용진 기자에서 혼자 생각이라는 얘기를 자꾸 김어준부터 시작하더니 이제 다 그런데 아, 한 번씩 한 20분마다 한 번씩 김어준 언급은 꼭 하는구나. 김용민도 하더라. 아, 내 방송에서 하나 더 할까? 다스베이다 가서 이동형 언급해라 했지. 편집됐을 것이다. 그치. 네. 자 이제 박준 가야 되네. 예. 가야 되네. 자, 광고 오빠 갑시다. 자, 광고 갑시다. 자, 코 빨리 해. 코. 코. 네. 자, 여섯 번째 광고는 코어업입니다. 극찬받는 면역과 활력. 11차 완판 코어업입니다. 코어업이 신상품 런칭 이벤트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신상품을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 무더위에 지치신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면역력과 활력 그리고 신상품까지 체험해 보십시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EJ의 청자분들 덕분에 1차 완판된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휴닉 베지어트를 찾아주시고 응원 메시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지어트 최고의 영양을 제공하는 100%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가 있고요. 바쁜 일상 속 쉽게 챙겨 먹는 먹기 힘든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몸에 해로운 거는 0.00001%도 넣지 않았고요. 깨끗한 식물성 재료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신 뒤 속이 편안하고 영양소가 꽉 찬 베지어트 하루 한번 식사 대신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지구가 가벼워집니다. 이 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계속되는데요. 첫 번째, 수령 후 14일 내에 불만족 시 한 개 하나서 100% 환불해 드리고요. 두 번째, 두 개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소비자 가격 35,000원 상당의 티멜트 타이거 허브 탈모 샴푸 대용량 1000ml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또는 이재를 듣고 왔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쇼핑몰에서 첫 구매 시 2,0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휴닉 베지터 사장님은 이동희 TV 들어와서 10만원씩 또 가끔 쏩니다. 광고하고 후원하고. 아, 좋은 분이. 이게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 할 때.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아, 그러니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맞네. 그렇군요. 맞네. 니 와그라노. 아니 맞네.
맞는 건 맞다 그러지. 맞네. 아, 그 성수대로 가서 배운 거는 버럭하는 거밖에 없네. 아, 시끄러워 죽겠어 거기. 아, 둘이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가끔씩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 대속도 시원해요 솔직히. 그거는 형이 그 성수형이랑 맞는 거야 궁합이. 그러니까 둘이 7만원 주고받고 하면서 해 거기서. 여러분 확실한 것은 김성수 TV 다스베이더보다 이동형 TV가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예. 저도 훨씬 많이 줘요. 알겠습니다. 아 김영민 TV보다도 더 많이 드립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네. 자 근데 그 우리 이제 미르미더 단톡방에서 지금 윤세작 씨가 인증 사진 하나 보냈습니다. 예. 국회의원 후원 누구한테 후원했다고? 본인이 김남국 의원한테 후원했다. 후원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우리 미르미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 후원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좀 열이 많이 뻗쳤습니다. 나한테서 돈을 빨아가가지고 후원은 씨 김남국한테. 아 진짜. 나 때문에 돈 벌어놓고는 고마운 거는 유튜브에다 표시하고 말이야. 인간이 진짜 윤세장은 인간이 덜 됐어 내가 봤을 때는. 아유 나 진짜 아유 지겨워 지글지글합니다 아주 아유. 자 그리고 저 광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마칠까요? 마치죠. 가야 돼. 지금 막 지금. 네가 늦었잖아. 가야 돼 지금. 넌 가. 우리 한 개 더 와봐. 갈게. 자 나도 빨리 가야 돼. 빨리. 뭐냐? 또 탔습니다가? 아니 난 오늘 당직이야. 아씨. 법률 그 법률 할게뭐 법률 뭐였지? 뭐뭐뭐뭐뭐제 우리 이제 하자 그랬잖아 법률 그뭐 뭐야? 진짜 라디오에서 뭐 했지? 뭐 했어? 했나? 아, 알았어, 가. 자, 이재에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우리의 예상대로. 예상대로. 예. 그래, 박지훈이 난데 변호사. 야! 예, 우리의 예상대로 씁쓸하게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태현 기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물론 500원 빵이었는데 그 태현이는 그 영장 발부될 거다.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다. 그 안 되는 이유는 형식 논리가 내 보내줄 때는 형식 논리가 딱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판단하기 곤란할 때 또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다 싶을 때는 항상 보면은 형식 논리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내리더라. 그렇다고 본다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딱 그냥 형식 논리대로 딱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만 없으면은 뭐 구속하지 마라 이런 게 원칙이니까 그 원칙대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기 그 모 판사님 그 페북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양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서면을 냈을 거다. 근데 그 서면을 언제 다 읽어보냐. 그러는 경우에 대체로 보면은 결국에 증거인멸, 뭐 도주우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휙 해버리고 만다. 마치 떠넘기듯이. 이거 큰 그림을 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이재용이가 그 집행으로 나오고 나서 그 뒤로 행보를 보세요. 그렇지. 대통령 계속 만나고 부총리 계속 만나고 뭐 투자한다고 계속 그러고 그것도 저 정부 관계자랑 만나고 이런 거를 그것도 막 보도자료 엄청 크게 막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도 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어? 외국 법률까지 갖고 와가지고 만들라고 이거 만들어라. 준법 감시위원회. 그 다 큰 게 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구속이 돼버리면 파기환송심도 날아가는 거야. 그 크게 그런 게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100% 이거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결론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 야 우리 언론이 그날 밤 그 전날 밤 쓰는 거 보세요. 어떻게 논리도 한 개도 안 맞게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기사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심지어 그 뭐 빅데이터인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앞뒤도 안 맞고 보죠, 이거는 조선일보예요. 그냥 짜 맞추기 위해서. 아니 저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 인멸에 위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증거 인멸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고 그래요. 지시한 적 없다 그러죠. 밑에 사람들 알아서. 그렇죠. 그건 증거,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증명이 됐다며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 판결문에 사실관계 어느 정도 그래요. 확인이 네. 됐다. 그러면은 검찰이 주장한 주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고 밑에 있는 최지성이나 김종중 이 사람들도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예. 있잖아. 그러면 분명하게 보고 일정은 받았는데 본인은 부인해. 그럼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높죠. 높죠 당연히. 그리고 본인이 부회장이에요.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혐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증거 인멸 얘기는 교수님 말도 맞고 또 이런 논리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 나는. 밑에 애들이 알아서 증거 인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갔어. 나왔는데 밑에 애들이 또 알아서 증거 인멸 할 수 있잖아. 그래. 또 지시도 하고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해야 될 이런 나오면 증거 인멸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주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 인멸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 수사 방식이 뭐였냐면은 왜 일부러 굳이 잡아 넣으려고 하느냐면은 공범들의 입을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안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진술을 맞출 수 있는 예, 말 그대로 이재용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맞출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구속이 맞았죠. 그리고 정말로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박유한 송심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온다. 그럼 이 집행유예 나올 때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집행유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뭐 재판이 진행되든지. 그럼 이것도 아마 집행유예 나온다고 쳐요. 그럼 집행유예가 두 개가 겹쳐요. 기간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건 어떻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집행유예를 낸다. 이거 되게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이 상황을 사법부가 어떻게 스스로 해명할지 사법부에 이거는 딜레마가 될 겁니다. 뭘 해명해요? 막 이제 막나 검찰 보자 검찰이 막 나가는 것처럼 사법도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없어 그 사법 농단했는 사람들 뭐 다 무죄 받았는데 앞으로 줄줄이 다 무죄 받을 거예요. 그런 나라야. 에이. 그리고 밑에서 했다는데 왜 두 사람 다 또 나왔어? 그것도 웃기잖아. 최지성 김종중이 만약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다 나왔잖아. 구성 안 되고 이런 나쁜 짓. 권력자들의 이런 나쁜 짓을 감시할 사람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은 봐요. 개가 돼가지고 광고비 몇 푼 받으려고 이러고 있으니 아휴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언론 개혁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광고와 기사가 연결되는 것을 그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것을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그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광고가 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이거 좀 이제는 좀 차단할 때가 왔다. 그게 정말 그분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산 가야 돼요. 큰 나를 구박해놓고 본인이 어딜 가? MC 장원이 복귀 야야야 그거 거기 한번 나와달라고 자기 하는데 지금 너무 다운로드 수가 정체다. 그래서 형이 한 나오시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분납하면 안 되겠어요. 야 지금 저 성수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정재관 기자님이 지금 인기네요 완전히 이 작가한테 구사리 드시고 계신다고. 지금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그 성수대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팬들이 많아요. 예. 저 성수대로 그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어? 많다 이 사람아. 희한하네. 거기 뭐 정보가 있어, 분석이 있어, 뭐가 있어? 왜 없어? 있을 건 다 있어. 하계 장태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제가 나온 복귀 야야야.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끝나고 하는 거 가서 이제? 아, 이제 녹화요. 아, 녹화. 녹화인데 9시 좀 넘어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못 가고 있네. 아까 얘기 너무 늦게 딜레이 늦게, 돼가지고. 맞아요. 비용 왜 막힌다고요? 몰라요. 난 몰라. 그래요. 다음 주에 뭐 김태현 기자가 신변이 좀 정리가 되면 네, 김태현 기자 다시 부르고. 아 근데 지금 계속 휴가 기간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오늘까지 휴가. 원래 내일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좀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진정이 되는 걸 제가 봐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또 방송하려면 또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원래는 이제 내일 정경심 교수의
그 17차 공판이 있어요. 17차 그다음에 금요일에 18차 공판이 있는데 그 조범동 씨가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좀 부담을 좀 줄이려고 우리 인턴 기자를 좀 같이 보내놓긴 했는데 하여튼 좀 보고 상황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 네. 저희는 다음 주 뭐 김태현이 나올 수 있고 장영진이 나올 아 다스베이드 가는구나. 가라 가. 에이그 유통기가 지난 라면을 먹고 와라. 자 다음 주 봅시다. 안녕.